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6일 매화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동안전 체험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오, 안무 쉬웠어요? 재밌지? 네. 오. 경상북도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차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저희 권역을 저희는 신청을 받으러 다니는 거여서 지금 오늘은 매화초등학교 26명만 이야~ 이날 소방 안전 체험 교육에 참여한 매화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체험 차량 위에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에서 탈출하는 체험을 하며 무섭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안무 쉬웠어요? 이야, 용감해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1학년? 1학년이에요? 매화초등학교? 네. 아, 용감해. 이동안전 체험 차량은 생활안전사고 예방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비롯해 화재와 지진, 교통안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수직 구조대를 이용한 탈출 체험 등 실질적인 소방 안전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체험 활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교육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로 이동 체험 차량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이동안전체험 교육 신청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면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010-5834-6119나 054-260-20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